열의 명호품입니다. 6품은 끝나고 이제 제7품에 들어왔어요. 제7품이요. 열의 명호품 제7이라. 그때 세존께서 마갈제국, 나라는 똑같아요. 아련야 법보리 장중에 계셔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이런 말이 다시 나오죠. 이제 회가 바뀌고 처소가 바뀌고, 그래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어서, 그 전에 나왔던 것이 또 나온 것 같지 않아요? 보광명 전에서 연화장 사자의 자리에 앉으셨으니 열의 명호를 지금 설명합니다. 열의 명호품인데, 열의 명호가 모두 시방세계 부처님이 여기에 나옵니다 지금. 그런데 가령 서가모니를 비로자나라 하기도 하고, 구담이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한다는 그런 내용도 여기에 나옵니다. 보광명 전이라고 하는 것은, 통현장자는 해석을, 보광명 전은 무슨 지역적인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라 본래의 마음자리, 지혜의 대광명의 지혜자리를 보광명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렇게 역설을 했지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광명 전이라고 하면은 어떤 곳이냐면은 지금 부다가야에서 한 오리쯤 이제 가까이 가서, 그 이전 선 것이 저 강가 강 저 그러니까 먼 강이죠. 그게 간지스 강 강가에 이제 용왕이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부처님을 초청해서 법문했다고 하는 그런 전설, 서유기 것이 서유기에 서역기에 나옵니다. 대당 서역기 같은데. 그래서 보광명 전은 지금 부다가야에서 한 오리 약 3리쯤 떨어진 강가로, 강가 언덕에, 그러니까 용왕이 집을 만들어 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을 거기서 오시고 이 설법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용왕이 이제 들은 거고, 부처님한테는 들은 거고. 예? 예? 길어요? 보광명 전에서 연화장 사자의 자리에 앉아 계셨으니 묘하게 깨달음이 이미 원만하시며, 부처님은 깨달음을 지금 설명합니다. 두 가지 행이 영원히 끊어졌습니다. 두 가지 행이라는 것은 번외장이나 소지장이나 그런 것 두 가지는 아집 법집 같은 것, 그런 것이 다 끊어졌단 말이죠. 부처님이 지금 깨달으신 각의 세계를 지금 설명합니다. 부처님이 어떻게 깨달았냐면은, 무상의 법을 통달해서, 형상이 없는 법을 통달해 가지고 부처님의 머무름에 머무르시며, 부처님이 머무시는 그, 그러니까 삼세제불이 부처님이 다 정각을 성취해서 머무시는 지정각 세계지요. 거기에 머무시며 부처님의 평등한 진리를 터득해서 장애가 없는 곳, 가히 부르기 어려운, 부를 수가 없는 그런 불퇴전이죠. 바로 그러한 법을, 그러한 법에 도달을 해서 행하시는 바가 걸림이 없으며, 부사이한 그런 경지에 서서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널리 꿰뚫어 보셨다.
거까지가 지금 비로자나 절에 서가 세존이 깨닫고 나서 보광명 전에 보광명이라는 궁전에서 연화장 사자의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그분이 깨달으신 그 진리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한 거죠. 그런데 이제 산세를 널리 보셔서 과거 현재 미래 삼세에 걸림없이 널리 보셔가지고 칩불찰 미진수 여러 보살과 더불어 함께 하신 열 부처님 세계 미진수 많은 숫자죠. 그런 보살들과 같이 모임을 가졌다 그 말이죠. 같이 한자리에 모였다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보살에 대한 찬양입니다. 보살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그 보살들은 모두가 일생부처 아닌 것이 없었다. 모두가 다 일생부처다. 일생부처 보살은 보살 중에 최고 보살입니다. 일생부처라고 하면은 다음에는 성불하는 보살입니다. 현재만 보살로 계시고 일생만 보살로 계시고 그 다음 생에는 성불한다는 그거요. 보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자리를 입후보해서 부처님 불처를 보좌한다. 요즘에는 국회의원 나오면은 입후보 한단 말 많이 쓰지요. 예? 그 말과 같아요. 부처에 입후보 한 것. 그걸 보처라고 그래요. 보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부처에 입후보 한 거라고. 또는 부처님을 보좌한다는 뜻도 되고. 그것도 일생만 해요. 예를 들면 미륵보살 같은 게. 미륵보살은 이 다음에는 성불하잖아요. 현재는 보살로 계시지만 이 다음 생에는 성불하죠. 미륵불이 되죠. 그런 분들이 일생보처라요. 서가열의 좌보처가 미륵보살, 우보처가 재화갈라보살, 좌보처가 더 높아요. 우보처보다. 협시보살이라고 요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말하죠. 부처님 옆에 모시고 있는 보살. 그런 분들이 일생보처라. 부처님 다음 부처님이 되실 분이요. 그러니까 보살로서는 가장 위대한 대단한 보살들이죠. 그런 보살들이 모두가 타방으로부터 함께 모여와서 타방세계, 이 화장세계 말고도 다른 세계에서 보살들이 다 모여서 보살들이 어떻게 그분들의 그 수준이 어떤가는 이제 밑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모든 중생계와 법계와 세계와 열반계와 모든 업과 어부 과보와 침행의 차제와 마음씨의 마음의 여러 가지 차제와 일체 문의와 일체 경문과 의 문자 의미 같은 거죠. 경에 문도 있고 의가 있죠. 세간법, 출세간법, 유의법, 무의법, 과거, 현재, 미래를 잘 관찰을 하니라. 보선 관찰을 거다 해석합니다. 그 보살들은 타방세계로부터 모여 왔는데 중생계, 법계, 세계, 열반계, 뭐 업과보 여러 가지 세간법, 유의법, 무의법, 과거, 현재, 미래를 잘 널리 잘 관찰을 하는 그러한 보살들이다. 그때 여러 보살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죠. 만약에 세존께서, 비로자나께서 우리 등을 불쌍히 보시가지고 원컨대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불찰, 불주 또는 불찰, 불주, 불찰, 장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찰자에다 띄어야 되겠구만요. 찰자. 원컨대한 좋아하는 말을 따라서 불찰, 불주, 불찰, 장엄, 불법성, 불찰 또는 청정, 불소, 설법, 불찰, 채성, 불유덕, 불찰 그것을 계시하여서 부처님의 대보리를 성취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보살들은 생각하는 바가 뭐냐면은 우리 등을 불쌍히 보셔서 우리들이 좋아하는 바를 원컨대 따르시가지고 불찰, 불주, 불찰 여기서 이제 불찰은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말하는 불찰이고 그 밑에 이제 불주 불찰이니 장엄 법성의 불찰이니 그 이제 불찰의 종류를 개별적으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좀 서툴하죠. 그러니까 읽으려고 보니까 좀 서툴해서 멈춘 거죠. 불찰인 부처님이 머무시는 불찰 또는 부처님 법성을 장엄했는 불찰 청정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 설법을 청정하는 그러한 불찰 또는 채성 부처님의 유덕인 불찰 그것을 계시라는 것은 잘 일러주신다 그 말이죠. 부처님께서 알려주셔서 부처님의 대보리를 성취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런 자기 소원들을 생각으로 지금 하는 거요. 말은 하지 않고 시방 일체 세계 여러 부처님이 일체 보살을 성취하기 위하기 때문이요. 열애의 종성으로 하여금 끊치지 않게 하기 때문이요. 열애의 종성은 불종자죠. 불종이 이 세상에 끊치지 않고 세상에 불종자가 영원히 전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해달라는 그거죠. 시방 일체 세계 여러 부처님 세존께서 일체 보살들을 다 성취시키기 위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란 같을 여자가 그와 같이 그처럼 해주시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또 열애 중생으로 하여금 끊치지 않게 하기 때문이요. 일체 중생을 구하기 때문이요.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번뇌를 영원히 떠나게 하기 때문이요. 일체 모든 행을 요지하게 모든 행을 다 아는 것을 요지한다고 하죠. 일체 모든 법을 연설하기 때문이요. 일체 잡념을 깨끗이 제거하기 때문이요. 일체 의망을 영원히 끊기 때문이요. 의심의 그물을 다 풀어주는 거죠. 끊어서 제거하는 거죠. 일체 희망을 발제하기 때문이요. 희망도 하나 꿈이라요. 꿈을 빼줘야 돼요. 보살들이 희망을 가지면 안 되죠. 여기서 희망이란 것은 하나 삼해탈 가운데 원과 같아요. 우상해탈 또는 우원해탈, 무작해탈, 공무상 우원 이렇게도 말하고 이런 해탈을 말하지요. 또는 우원해탈. 여기서 우원해탈의 희망이 희망을 초월하는 거죠. 희망이 없어지.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이걸 삼해탈이라고 합니다. 공해탈, 부상해탈, 우원해탈. 세 가지 해탈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희망을 뽑아 제거해 달라는 것은 우리 중생들 마음속에 번뇌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어떤 욕구나 욕망이나 자기의 그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걸 다 뽑아서 완전히 제거해 주면은 무심의 그야말로 참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는 거죠. 사람은 희망에 사는 건데 지금 보살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중생이 아니니까 부처가 되니까 희망을 발전다. 잠잘 때 이제 생각은 꿈이 되고 잠 깨가지고 희망을 간직하고 사는 것은 꿈이라요. 그러니까 잠잘 때도 꿈을 꾸고 잠 깨서도 지금 꿈 속에서 사는 거예요. 꿈 가지고 살잖아요. 희망의 꿈 또는 청춘의 꿈, 꿈나무 꿈, 요즘에는 꿈나무란 말을 많이 쓰죠. 그게 다 중생들의 현실이라요. 그런 것을 다 뽑아준 것이 그 보살들의 바람이라요. 일체 애착처를 멸교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와 같이 시방 세계 여러 부처님 세존이 그렇게 한 것처럼 지금 이 화장세계 성불하신 비로자나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해서 이러한 설법을 해주시오 하는 그런 요망입니다. 지금 이게 자 밑에 가면 다 나와요. 이러한 요망 사항이. 그래서 무엇을 설명해 달라느냐는 그런 내용은 밑에가 나옵니다. 보살의 십주와 십행과 십회향과 십장과 십지와 십언과 십정과 십통과 십정을 말하시며 이게 밑에 가면은 품으로 다 나오죠. 예? 십주품도 나오고 십행품도 나오고 십회향품도 나오고 십장품도 나오고 십지품, 십언, 십정, 십통, 십정품까지 다 나오잖아요. 또 열애의 경지와 열애의 경계와 열애의 실력과 열애의 행하시는 바와 열애의 힘과 열애의 무예와 열애의 삼매와 열애의 신통과 열애의 자유자재함과 열애의 걸림이 없음과 열애의 눈과 열애의 귀와 열애의 코와 부처님은 모든 게 다 신기하니까 부처님은 눈은 어떻게 생기고 귀는 어떻게 생기고 코는 어떻게 생기고 그런 것도 다 물었어요. 그것은 저 밑에 가면은 열애 출현품에 가면은 그 설명이 다 나옵니다. 그걸 물으니까. 이래서 지금 다 보살들이 희망사항들, 부처님 법을 듣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그 생각을 여기서 지금 다 한 거예요. 열애의 혀와 열애의 몸과 열애의 뜻과, 아니, 기설치니, 열애의 변제와 열애의 지혜와 열애의 최승을 말씀하옵소서. 다섯 줄 위의 것을 거기다 해석합니다. 급설 28페이지 끝으로 셋째 줄 제일 첫 말에 급설이 나오죠. 이 연설을 하시라 한 말이죠. 이 연설을 하옵소서. 원컨댄 부처님 세존께서는 또한 저를 위하여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옵소서 하시나니 토로 달렸구만 토는. 그렇게 여러 보살들, 일생보처 아닌 것이 없는 일생보처인 여러 보살들이 부처님께 그러한 법문해 주시기를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세존께서 여러 보살들의 마음에 생각한 말을 아르시고 각각 그 유에 따라서 위하여 신통을 나타내서 신통을 나타낸 다음에 동방으로 십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신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부처님이 보살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알맞는 신통을 다 나타내고 신통을 여러 가지 보여주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광경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동방으로 십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금색세계라는 세계가 있어요. 문수보살이 거기에 이제 계시는데 나오십니다. 지금 세계가 금색세계요. 이런 것은 통현장자 해석에 자세히 나옵니다. 통현장자 화엄론에 금색세계는 왜 금색세계고 부처님의 이름은 왜 부동지고 그런 말들이 나와요.
부동기라는 그 자체가 가장 보광명기나 같은 말이죠. 본래의 본각자리, 본래의 그 지혜자리가 부동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이름도 부동기고, 세계는 금색세계, 금색이라는 것은 가장 고상하고 가장 순수하고 제일 좋은 색깔이니까 금색색이라 했고, 저 세계 가운데, 금색세계 가운데 보살이 계시니 이름은 문수사리 보살이라. 이 보살도 지금 나와서 부처님 회상에 지금 같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 문수사리 보살이 열 불찰 미진수 여러 보살과 함께 하여 부처님 처소에 나와서 도달한 다음에 예배를 짓고 그 동방에 변화로 연화장 사자의 자리를 지어서 결과부자를 하고 뚝 앉아 계시고, 여기는 이제 동쪽에 금색세계죠. 동서남북이 다 나와요. 시방세계가. 아, 남방으로 또 십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요색세계예요. 이 세계의 이름자가 다 빛색자, 십색세계요. 열 가지 빛깔 십색세계고, 부처님은 이름은 전부 다 지혜지자 돌림요. 항렬이 부동지요, 무예지요, 뭐 다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부처님의 명호는 무예지요. 거기에 또 보살이 계시니 이름은 각수보살이라. 숫자로 또 돌림이라 인자 보살 이름은 머리 숫자. 십불찰 미진수 여러 보살과 더불어 함께하여 부처님 처소에 나와서 도달한 다음에 예배를 짓고 곧 남방에서 변화로 연화장 사자의 자리를 부처님처럼 연화로 된 사자자 그런 자리 위에 이제 앉아 계시죠. 변화로 만들어서 주문할 필요도 없고 사가지고 앉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신통 변화로 자리를 뜩 만들어가지고 앉는 거요. 가부를 맺어서 앉으시며, 가부 트는 것은 이렇게 틀죠, 이렇게. 또 서방으로 십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건 연화색 세계요. 다 책자 돌림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열암지, 어두움을 없애는 지혜, 지지자 부처님 명호들이죠, 전부. 거기에 또 보살이 계시니 이름은 재수보살이라. 이 보살만 늘 보시면은 재수가 대통하겠네요. 이런 열 보살들이 서로가 묻고 모두 답하고 한 것이 보살 문명품이 나오죠. 에? 보살 문명품은 이 열 분의 보살들이 대표자, 열 분의 보살들이 서로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한 것이 보살 문명품이라요. 부처님 처소에 나와서 도달한 다음에 부처님께 예배를 하고 인사를 깍듯이 다 하고 난 다음에 곧 서방의 변화로 연화장 사자의 자리를 만들어서 가부를 맺고 앉으시며, 북방으로 십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천복화색이요. 천복이라고도 하고 단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단복이라고 하든지 천복이라고 하든지 발음만 다르지 천복화란 말은 치자꽃입니다. 치자 노랗게 것이 저 물들이죠. 치자 그 빛깔은 하얗습니다. 치자 꽃이 백색입니다. 백화도량 관세음보살 그 계시던 백화도량도 치자 꽃 같은 게 하얗게 피어 있어요. 부처님의 명호는 위지이시며, 거기에 보살이 계시니 이름은 보수보살이라. 십불찰 미진수 여러 보살과 더불어 함께하여 부처님 처소에 나와서 도달한 다음에 예배를 짓고 곧 북방에서 연화장 사자의 자리를 변화로 만들어서 가부를 맺고 앉으시며, 동북방으로 십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우발락 화색이요. 연꽃이죠. 부처님은 명호는 영상지이시며, 거기에 보살이 계시니 이름은 공덕수 보살이라. 십불찰 미진수 보살과 더불어 함께하여 부처님 처소에 나와서 도달한 다음에 예경을 지으시고 곧 동국방에서 변화로 연화장 사자의 자리를 만들어서 가부를 맺고 앉으시며,
시방세계 다 나옵니다. 동남방으로 십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금색이요. 부처님 영혼은 구경지이시며 거기에 보살이 계시니 이름은 옥수보살이라. 십불찰 미진수 여러 보살과 더불어 함께하여 부처님 저소에 나와서 도달한 다음에 예배를 지으시고 곧 동남방에서 변화로 전화장 사자의 자리를 만들어서 가부를 맺고 앉으시며 서남방으로 십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색세계요. 부처님은 명호는 최승지이시며 거기에 보살이 계시니 이름은 정진수보살이라. 십불찰 미진수 여러 보살과 더불어 함께하여 부처님 저소에 나와서 도달한 다음에 예배를 지으시고 곧 서남방에서 변화로 연화장 사자의 자리를 지어서 가부를 맺고 앉으시며 서북방으로 십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금강색 세계요. 부처님은 명호는 자재지이시며 거기에 보살이 계시니 이름은 법수보살이라. 십불찰 미진수 여러 보살과 더불어 함께 와서 부처님 저소에 나와서 도달한 다음에 예배를 지으시고 곧 서북방에서 변화로 연화장 사자의 자리를 만들어서 가부를 맺고 앉으시며 하방으로 십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파려색이요. 파려는 하얀 그 옥돌 것이 저 보석이죠. 수정같이 생긴 칠보에 든 파려요. 금은 유리 산호 뭐 파려 나오잖아요. 부처님 명호는 범지이시며 거기에 보살이 계시니 이름은 치수보살이라. 십불찰 미진수 여러 보살과 더불어 함께하여 부처님 처소에 나와서 도달한 다음에 예배를 지으시고 곧 하방에서 변화로 연화장 사자의 자리를 만들어서 가부를 맺고 앉으시며 상방으로 십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평등세기요. 부처님은 명호는 관찰지이시며 거기에 보살이 계시니 이름은 현수보살이라. 십불찰 미진수 여러 보살과 더불어 함께하여 부처님 처소에 나와서 도달한 다음에 예배를 지으시고 곧 상방세계에서 변화로 연화장 상방이죠. 그냥 상방에 연화장 사자의 자리를 변화로 만들어서 가부를 맺고 앉아 계셨느니라.